그 엔진 세척 작업 또는 세정 작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엔진의 그 더러운 부분을 닦는 건 아니고 연소 시험 이후에 엔진 내부에 남아있는 케로신을 제거하는 작업을 그 엔진 세척 또는 세정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세척 작업하면 사람들이 연상하기 어떤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는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. 지저분한 것을 닦는 게 아니고 그 엔진 내부에 있는 케로신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죠. 그래서 케로신 자체도 무색의 투명한 액체고, 그다음에 그 케로신을 제거하는 우리가 액체로 알코올을 쓰고 있는데, 알코올 자체도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서 나오면 역시 무색 투명한 액체가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흔히 사람이 보통 그 생각하기 쉬운 뭐 지저분한 물이 나온다거나 오수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엔진 내부의 케로신을 제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안전상의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작업자의 편의성을 위해서인데, 안전상의 이유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엔진 내부에 있는 그 케로신이 증발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산화제 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작은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용자의 편의성.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엔진을 이제 발사체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, 장착하는 동안에 그 장착하는 그 작업자들이 케로신 냄새를 맡으면은 아무래도 별로 좋은 그건 아닐 것 같고, 그다음 혹시라도 엔진 내부에 있는 케로신 밖으로 누유가 되면 그것도 작업하는 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엔진 내부의 케로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.